장담하는데 그냥 누가 와도 여기는 맛없다고 할 수가 없어. 이 곱창집이 내 인생 곱창집이야. 아 진짜요? 지윤이가 밥을 잘 사주거든. 저도 군대 휴가 때 형님이 밥 사줬어요. 얘가 맛있다고 하는 게 진짜 다 맛있어. 형, 맛있는 거 먹자고. 네. 아 고기 사준다는데 국밥을 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국밥이 너무 맛있는 거 있지. 아 얘는 진짜 음식을 맛집만 다니는 거야. 와. 와. 약간 크림치즈 꽉 찼네. 와, 저도 좋아요? 네. 야 여기 한번 먹어봐. 여기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아우 깔끔하고 이쁘게 먹는다. 저쪽 곱창은 두 개씩 집어야 돼요. 아 일단 보세요. 네. 얇아요. 네, 얇은데 곱이 꽉 차 있는. 아우 대박. 네. 드실 때 제대로 드시는구나. 아니 음식은 얘가 좋은 거 많이 먹어서. 여기는 비리지구나 절대. 약간 달달하지? 와 진짜 맛있다. 많이 먹어. 곱창만 한 네 개만 더 주세요. 그 양무침 하나 더 주세요. 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는데. 아. 이 위에 올려서 양밥이랑 같이 먹잖아. 거의 네 명이서 한 15인분 먹었어. 정말 이제 네 명이서. 네 명이서.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맛있다. 보내드리겠어요. 그래서 볶음탕. 좋다, 메뉴 좋다. 근데 거기에 곱창까지 집어넣어서 요즘에 곱돌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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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겠다. 자 일단은 그냥 바로 할게 그냥. 네. 와 용명이 형도 드디어 먹어보네. 야 수아리도 진짜, 그때 방송할 때 한 입 먹었거든. 이제 네. 그냥 하면 돼. 야 이거 별 거 없어. 뭐 넣어 그냥. 계란 그런 거 없어. 다 때려 넣어. 거침없이 이게 매력 있어. 이러니까 보는 거야 사람들이. 대충. 저 형은 따로 레시피가 없어요. 계량을 싫어하더라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 나 이런 게 너무 특이해. 신기해. 통마늘도 넣어. 나중에 다 으깨져. 다 넣어. 곱창을 갖고 왔잖아. 네. 싹. 와. 이게 웬일이야. 칼로리 폭탄이다. 야, 화살 넣는 거 봐. 우와. 저 야외에서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 엄청 대리만족되더라고. 이렇게라도 대박이다. 김치를 지금 넣을까요? 김치 넣어, 김치 넣어. 좀 좋지? 야, 잘 끓는다, 야. 저 김치가 진짜. 제가 먹어본 김치 중에 베스트였어. 진짜? 그 오수환 씨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셨어. 아, 정말? 예. 네. 아, 용명이 형이 이걸 못 먹고 갔네. 와. 끝이다, 끝. 와. 자, 그러면 요거, 자, 너 가위를 들어봐. 네. 커팅식? 커팅식에. 수환아, 곱창 잡아라. 아. 야. 아, 이것도 잡아. 자, 오늘 이진호. 자, 오늘 무슨 기냐? 오늘 뭐. 아, 이거 원래 저기 그 건물 지었을 때 한 거 아니야? 너 인생의 준공이라 생각해. 오케이. 자, 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겉에 박수! 야.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곱창 찼다! 야, 이 곱창 들어가면 이게 더 맛있겠다, 국물. 여봐, 곱이 아파져. 와. 있네. 와.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자, 와, 곱빠, 이거. 너무 질 좋은 곱창이어서 하나도 안 질겼어요. 진짜. 아우 맛있겠다. 먹어봐. 어때? 형. 곱창 어때? 와 이런 맛 진짜 죽었다. 곱이. 신선 놀입니다. 부드러운 순대감 같은 느낌 있어요. 그 안에 곱이. 형. 와, 곱창 옆에 그 하얀 부분 있잖아. 그게. 와. 옆에 곱이 그 붙어있던 거 있잖아. 기름김. 차돌박이 녹듯이 녹네. 맞아요. 와. 와 야, 이게 힐링이지, 수아라, 그지? 아, 저 국물 진짜 한 입 먹어보고 싶다. 와. 와. 저 기름기가 국물에 싹 녹아들 것 같아. 김치 넣어서 더 맛있어. 와. 미쳤는데요? 닭다리랑 허벅지 같이 좀. 야, 수아 입어. 양념 잘 뱄어? 괜찮아? 양념도 잘 배고. 안 질겨, 닭고기. 아, 그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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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 부르고 어우 와 역시 곰남이 형 해냈네. 아 내가 한 게 뭐 있어. 우와 곰남 씨하고 이제 손동 한번 만나야 되나. 저만은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전참실에서 한번 종을 한번 기대해 보고 한번 불러가면 해야겠어. 네 맛있게 먹어 형이.
진짜 농담 아니고 오늘이 제일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3개. 그러니까 대창을 드세요? 네? 6개. 둘이 오면 3개 시키거든? 진짜? 진짜? 6개 시켜야 돼. 저희요. 6개. 네. 네. 다 먹을 수 있을까? 혼자 6개가 어떠네. 저희가 가끔 매니저랑 둘이 갈 때 3개를 시켜요. 3개. 진짜? 그러니까 4명과 지금까지 6개 시킨 거야, 지금. 잘 먹는다. 합격이죠. 당신은 내 양녀로 잡고 충분히 나를 능가할 것이오. 양녀는 처음이에요. 네, 양녀는 처음이에요. 양 얘기해서 대창 얘기해서 나랑 올게. 야, 여기 가야 된다, 여기. 아주 그냥 쫄깃해 보이네. 보기만 해도 불맛이 느껴지네. 너무 맛있겠다. 와. 색깔이. 너무 맛있겠다. 언니, 고기 너무 우아하게 구우시는 거 아니에요? 요리하는 여자. 주세요. 맛있겠다. 많이 먹어. 양 익었어, 수영아. 맛있다. 근데 한채영 씨는 지금 사실 오늘 먹는 거 봤을 때는 진짜 이거 칼로리 어마어마해. 맞아요. 진짜 잘 드신다. 뭐 이제 탄수화물만 먹. 먹으면서도 마지막에. 맛있지? 맛있겠어. 아니 이게 굳는 게 우리 먹는 걸 못 따라온다니까. 근데 6인분 별로 안 되는데요? 누구야? 12인분이지. 얼마 안 되는데? 네, 그래, 금방 먹어. 나도요. 이 집 양구이 볶음밥, 치즈 볶음밥을 먹어야 되거든. 진짜 맛있다. 아, 배부르다. 너무 많이 먹었어. 오, 양이 엄청 줄었는데? 밥을 그냥 할까? 그럼, 너무 좋다. 기다려봐. 응, 저도 뭐야? 야, 우리 뭐 해주려고 그래? 아까 짜장면 먹지 않았나요? 에피타이저죠. 아, 집에 없는 게 뭐야? 저 뭐야? 갈치? 이게 뭐야? 어머? 뭐지? 어머? 갈치? 곱창 먹으라. 아! 곱창? 파김치랑 딱이죠, 오빠. 뭐 대창, 막창, 곱창. 파김치랑 너무 맛있겠는데? 곱창에 파김치. 진짜 생겼다. 이게 이거를 한번 겉에 기름을 뭐 없애주면서 이제 한번 초벌을 하는 거지. 아, 초벌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초벌 안 하고 할 때랑 맛 차이 확 나지? 그렇지. 초벌 한번 해놔야지. 맞아요. 볼 세게 해도 돼요. 야, 이 튀겨버리네. 나 처음 보는데 저 튀기는 거 처음이다. 대창 곱창 튀기는 건 처음 봐요. 우리가 구울 때 보면은 잘라서 이렇게 돌리면서 구우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그럼 곱이 다 나와요. 맞아. 못 나오게 코팅을 한번 싹 해주는구나. 이렇게 싹 잡아주고. 가서 먹을 때 왜 육즙 가두듯이. 그렇지. 완전히 안에 내용물까지 꽉 차게 먹을 수 있겠어. 아, 매니저님이 안정적으로 잘하시네. 오빠랑 저랑 이제 뭐. 아, 뭐 되게 능숙하죠. 금방 갑니다. 아, 사장님이다. 아, 우리도 자연스러웠어. 몰랐어. 아니, 사장님인데. 너무 잘해. 어? 아, 맛있겠다. 오. 이게 대창이네요. 대창. 아, 진짜. 아, 야. 아, 맛있네. 한번 튀기고 또 한번 재벌. 아, 튀긴 다음에? 아, 꼭 들어있는 거라. 아, 이렇게 해서 구워? 야, 대박이다, 이거. 아, 저런 뚱뚱한 놈 처음 봐. 야. 아우, 세상에. 와, 빠르고 싶다. 빨리. 와, 이거 저 기름에다가. 모양상 이제 그 친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고기. 여기다 넣고. 됐어. 하고, 이제. 요거를 아 부추를 아 요거를 아 부추를 부추를 아, 가운데 저 이게 뜨거운 열기에 살짝 익을 때 먹어야 돼.
그거 반납하게 될 거예요. 근데 부추 더 있으니까 금방 해줄게. 아니 진짜 식당 같아. 국제야 식당 차리면 안 되지 진짜. 아 이제부터는 이제 아우. 같이 도와서 구우면 돼요. 아우. 네. 아우. 어 딱 딱 맛있겠다. 조금. 네. 와 물 나오는 거 봐. 어. 야. 아우. 와. 그것도 뭐 하는 거야? 부추 좀 달라고. 뭐 부추 한 단은 먹어. 오빠 두 단이에요. 와. 야. 아우, 야 이거. 아우. 오. 오.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먹었다. 네. 아 그건 안 될 것 같아. 네. 안 될 것 같아. 네. 네? 아. 고소해 고소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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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빨리. 이거 아직 안 됐어. 그거랑 부추랑 같이 먹어. 부추랑. 요, 요, 요. 너무 고소해 고소해. 어. 아, 그거랑 같이 먹으니까 계속 들어가. 먹고 싶다. 이제 고소하지 고소하지. 야. 안 한 먹어봐. 네. 부추랑 그거 한 드셔봐. 뭐를? 소금 안 줘. 요. 아 그럼 그럼. 맛있어 맛있어. 먹어 먹어. 먹을 게 들어가니까 오빠도 좀 와. 싱글싱글해지네. 야 맛있다. 부추 더 넣어야 돼, 더. 뭘 더 넣어요? 부추 훨씬 많이 넣어야 되고, 까르부추 훨씬 많이 넣어야 되고, 까르부추 많이 넣어야 돼. 아우. 아우. 아우, 부추. 아우. 부추 넣어줘. 부추 넣어줘. 아. 아. 제일 이뻐. 제일 이뻐. 와. 어, 맛있다, 이거 여기. 괜찮아. 고기 봐, 이거. 고기 꽉 찼어, 여봐. 아우 맛있겠다. 고비 꽉 찼어, 저 봐. 아 좋아. 아니 나는 이런 걸 처음 봤어. 아 배가 아직 많이 고프지. 나. 아! 아우 맛있겠다. 아. 그래. 곰 먹어봐 곰. 아. 맛있어? 있어. 어. 야 고비 너무 신선해. 아. 야 치즈 같아 치즈. 아 치즈도 있어. 치즈도 있어. 말하면 다 나와. 치즈도 있어. 있어. 치즈도 있어. 아, 응. 그지? 치즈 같지, 치즈 같지. 야 국자야, 고고 이거 곱 좀 먹어봐. 고비 치즈 같아, 치즈. 와우. 와. 형 부추랑 같이 드세요. 와. 와. 뭔지 알지? 와. 야 너무 맛있어. 아 빨리 이렇게 놓치면 안 돼. 아 너무 웃기다. 야. 어, 빨리 내자네. 너무 맛있겠다. 아, 아 맛있다. 고비랑 잘 맞을 것 같아. 또 이걸 또 꺼냈어 이제. 어. 아. 곱창이 파김치 끝날 것 같은데? 아. 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아 여기다 밥을 그냥 올려놔야 되나? 큰일 났네. 아. 밥이요? 아, 여기 밥 볼까요? 아, 밥 볶음면 진짜 맛있겠다.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할까? 느낌만? 에피타이저로? 우리 부추도 안 끓이니까. 이거 생으로 넣으냐? 생으로 넣어. 익으니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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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석박지도 좀 잘라가지고 같이 넣고. 네네, 잘라줄까? 아, 석박지 맛있겠다, 아, 맛있게 이거. 깍두기 석박지, 네. 아, 맛있겠다. 제가 두 개 드린 것 같은데. 두 개 다 넣어? 야, 아이고, 어떻게 기름 너무 많아. 기름 너무 많아. 어. 기름 많아, 기름 때문에. 기름 때문에 그래. 살짝 이렇게 먹어. 맞아. 이게 더 살죠? 그럼. 아, 밥이랑 동화시켜야지. 와. 여기다가 김치국물. 아우, 정말. 아. 아. 아, 저렇게 간을 또 해. 와, 맛있겠다. 다 좀. 불맛. 기름. 불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이 없으면 이상해. 토마토가 또 들어. 파스타 느낌이 나게. 네. 여기 어떻게 파스타 느낌이 나? 말도 면이 아예 없는데. 방울토마토는 저기 화면상 농구 같은데, 화면상. 네. 데코, 데코. 방울토마토는 외식인 줄 알아. 서양 음식인 줄 알고. 아우, 기름 너무 많아, 밥을 더. 밥 하나 더 넣어야 되나? 이 기름이 너무 많은데. 그지? 아. 이렇게 먹으면 살쪄는데. 기름이 아, 하나만 더 넣었어. 왜냐면 너무 짜잖아. 깨국물이지. 왜냐면 이 곱창이 형 기름이 계속 나오네. 아~ 아니 부추가 아~ 웃긴 게 실컷 짜게 만들었고 그걸로 밥을 넣을 명분을 만들었어. 아주 그냥 밥수작이 이마저만이 아니야 밥수작이. 아 언제 또 가져왔어? 아니 뭐 등 뒤에 뭐
숙성펌이 있어? 숙성 나오네 이렇게. 고래매. 잘했어. 정이 밥이 또 너무 많네. 곱창을 좀 먹어야지. 여기서 좋아요. 야 진짜 맛있겠다. 아, 엄청 누룽지. 간다. 네, 눌러 먹어야 되는데. 간다. 야 우리 버섯 아무도 안 먹은 거. 그러니까 저거 진짜 안. 심지어 너무 겉돌아서 하얘. 익지도 않아. 먹을 의지가 없어. 몸에 조금이라도 좀 안 먹어. 다들 서로 얼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냄비 본 기억 없나? 저희 집 처음 왔는데 아직 집 구경도 아직 안 하는. 아 진짜요? 네. 맨날 그냥 눅눅해져서 버리거든. 좀 빼놓을게. 이따 피하시고 갖고 책 장비 챙기세요. 다들 꼭 받아서 있어. 와. 와. 눌렀다 눌렀다 눌렀다. 메이저님하고 두 분이 먼저 드셔. 먹어봐. 맛있어? 기름이 좀 많아. 뭐라고? 기름이 좀 많아. 밥 넣어, 그럼. 밥 넣어. 아니, 기름이 진짜. 왜 해빠네? 아니면 나 밥 조금만 더 넣고 지금 학교 끝난 것 같은데 쟤 좀 나눠 먹고 가잖아. 이날 비 와서 냄새 더 났겠다, 진짜. 곱창을 좀 뺐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아니야. 아! 사김. 그렇지. 그렇지. 나의 손에서. 그렇지. 약간 니글니글 할 때 이거 그렇지, 그렇지. 얹어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우. 아, 저거 드셔봐야 되는데, 우리 윤병이. 침이 엄청 고여. 파친 거가 아니라 저희는 파친 거들이 있어. 아침 먹어야 돼. 아예 딴 밥이야. 아, 맛있네. 아, 방치 진짜 잘했다. 우리 나 안 가져서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포기했네, 포기했어. 여태까지 순정밥 말 한마디도 안 하지 않았어, 지금? 두 주 내내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무슨 먹이야? 아니, 염소냐고. 한입치고 원하겠냐고. 다른 데도 못 먹는 맛이야. 아, 그러네. 많이 퍼져. 시원시원하게 퍼지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는 먹어봐야 아는 저거야. 아, 이거는 딴 데서 못 먹어. 이 맛이 나오기 힘들어. 아, 나는 이제 하다 지쳤네. 한 잔 아침 먹으면 정말 다른 밥이 됐어. 아, 근데 파김치도 생각난다. 아, 먹고 싶다. 매니저님이 한 3분의 1 먹은 거 아니야? 아, 진짜 잘 먹네. 어, 하루에 그냥 한 달을 먹는 거 그래, 이러면서 맨날 막. 병재 씨는 안 먹어요? 저도 병재 많이 먹었어. 너 혹시 나갔는데 병재는 지금. 아, 부었어. 좀 부었어. 일로 와야 끝났으면! 일로 와야 끝났으면!